181101. 자, 더 웨이 다음에 이렇게 대서 쓰면 좋거든요. 어떤 방식? 우리가 커뮤니케이트,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뭐에 영향을 끼친다? 능력? 어떤 능력? 스트롱, 강하고 헬스, 건강한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끼칩니다. 트레디셔널, 옛날 방식. 어떤 방식? 커뮤니티를 만드는 옛날 방식은 have emphasize, 뭐를 강조했냐면 디베이트, 토론과 논쟁을 강조했습니다. 논쟁이란 것은 A하고 B가 싸우는 것일 것 같고, 토론은 말 그대로 A라는 과정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강한 전통이 있어요. 타운홀은 우리나라 말로 마을회관 정도인데, 우리하고 좀 달라서 마을회관이나 동사무소 정도이거든. 여기서는 실은 되게 일을 많이 해요. 공연도 하고 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토론도 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합니다. 딜리버레이트는 굉장히 깊게 생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뭘 깊게 생각해? 중요한 문제를 커뮤니티 안에서, 동네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즉 어떠한 배경에서 이렇게 타운홀 미팅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전통에서 애드보케이트는 뭐고 지지하는 사람들, 뭘 지지하는 사람들, 이치 사이드, A를 지지하거나 B를 지지하거나, 이렇게 A하고 B 입장이 있겠잖아요.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프리젠트 뭐 한다? 제공합니다. 뭐를? 논쟁거리, 뭐에 대해서? 자기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퍼블릭 이슈, 즉 공공의 문제가 있으면, 아까는 공공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입장을 하는 거잖아요. A하고 B 입장. 네, 이때는 이제 자기 개인의 입장이고, 이때는 퍼블릭 이슈니까 공공의 문제. 공공의 문제는 뭐냐면, A하고 B는, A는 여기다가 쓰레기장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B는 뭐 괜찮습니까, 찬성합니다 이런 것이고, 뭐 장애인 학교 우리 동네에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B에서 찬성합니다 이런 것이, 아까 말했던 애드보케이트, 옹호, 이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한칸 밑에 퍼블릭 이슈 같은 거는 동네가 한꺼번에 달라드는 거죠. 그런 것이 토론 됩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퍼블릭 포럼에서. 이러한 퍼블릭 포럼이란 당연히 타운홀 미팅을 말하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이렇게 돼 있죠. 예, 하지만 자, 투부동사가 앞에 있고 컴마가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요. 투부동사 의미상의 주어까지 이렇게 밑줄을 치면 됩니다. 이렇게. 디베이트와 아규먼트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 투부동사 의미상의 주어가 되니까 주어동사처럼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디베이트, 토론과 아규먼트, 논쟁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people, 사람들이 어디 와야 돼? 이러한 포럼에 직접 참여를 해야 돼요. 즉 동사무소 맨날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야. 뭐를 가지고? 비슷한 가정, 비슷한 가치관. 그럼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비슷하단 말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공유하는 뭐가? 가정과 가치관이 서브, 어떤 역할을 한다? 기초 역할을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토론에 대해서. 그러면 앞에서는 어떤 비슷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는 뭐한뭐 51, 자기는 49, 이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0하고 100이 정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에서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사이티, 사회가 더 다양화가 된다. 옛날에 비슷한 사람끼리 살았고, 옛날은 그렇게 틀리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문제 없는데, 지금 직업도 다양하고 출신 성분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이 더 헛가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하지 않다 뜻이야. 그래서 어떤 가능성? 사람들이 비슷한 가치관이나 비슷한 가정이나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디미니시. 결과적으로, 그럼 결과적인 뭐야? 공유되는 가치관이 줄어드는 게 원인이고, 결과적으로 폼, 형태, 어떤 형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즉 어떤 형태가? 아규먼트나 디베이트라는 형태가, 아, 그 말인가 봐. 아규먼트나 디베이트는 이제 논의, 논쟁 이런 거잖아요. 그럼 논쟁이나 토론이 옛날에 형태는 어떤 형태였냐면,
사람들 이렇게 울망불망 앉아가지고 아, 네 말이 맞구나, 난 네 생각 몰랐어 이런 식의 형태였다면 지금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는 겁니다. 형태가 달라졌어. 너무 양극화가 됐습니다. 네. 형식이 아니고 그냥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토론하는 모양이나 토론하는 형태나 토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형태를. 휘치 그래서 드라이브 커뮤니티 어떻게 되고 어파트란 말은 떨어진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후반부는 전부 다 이런 말 나오죠. 양극화, 그다음에 분리되는 거니까 갈라치기 되는 거야. 갈라치기. 갈라지는 거야. 갈라져.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책이 나눠지고 영화가 나눠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뭐의 반대다? 협력과 반대죠. 협력은 뭐였고 이런 게 협력이었죠. 마지막 문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4번 뒤에서부터가 결정적입니다. 실은이. 네, 후반부가 더 중요한 글이 될 것 같아요. 커뮤니티를 만드는 구성 요소로서 토론과 논쟁의 기능 정도가 커뮤니티 구성 요소에서 논쟁과 토론이 기능 그 다음에 현재의 변화 현재는 좀 네, 그렇죠. 폴라라이즈입니다.